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네. 어머, 박수를 안 치고 갈 수가 감사합니다. 아우, 멋져요. 아니, 재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우리 유현석 씨만의 비결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수트빈? 그렇지. 수트빨이라고 하죠, 우리가. 수트빈, 빨이라고 해야 돼요? 예. 우리가 3대 빨이 있는데, 머리빨, 화장빨, 수트빨. 예. 수트빨. 수트빨이 엄청나요, 유현석 씨가. 자, 수트피뿐만이 아니죠. 다양한 광고에서 유현석 씨만의 달콤한 매력을 보여주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또 욕심나는 광고 없어요? 남자들은 아무래도 또 자동차 광고. 오! 운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운전병 출신이거든요. 아, 그래요? 대역 안 써도 돼요. 제가 직접 카메라 앞에 바로 차 딱 세우는 거 있잖아요. 직접 해요. 진짜요? 드라마 할 때도 대역 안 쓰고 제가. 아, 진짜요? 이분은 너무 신빙성이 있으니까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뭐 노래도 잘하고 뭐 수트빨도 있고 이런저런 매력이 많으시지만 무엇보다 이 큰 손도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아, 큰가요? 오! 오, 손 좀. 아니 내 얼굴도 어디 가서 뒤지지 않는 사이즈인데 가려지게 안 가려지네요. 아니 가려졌어요. 가려졌어요? 아니, 가려졌어요. 고마워요. 아니, 가려졌어요. 어머, 다행이다. 네, 완전 가려졌어요. 예, 어, 고마워요. 어때요? 손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드라마 할 때 예. 분명히 제가 한 건데 제 손 안 닮았다라고 아 진짜? 대역분 썼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손이 너무 크게 나와서 좀 이렇게 부드러운 손일 줄 알았는데 그렇죠. 네, 급하게 스태프분 손인 줄 알았다. 분명히 제 손이었거든요. 예, 어, 그래요. 네. 유현석 씨가 이제 해왔던 작품 제목과 연관지어서 네네.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네. 18, 19 네. 생각납니다. 네. 우리 18, 19살 때 우리 유현석 씨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가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처음으로 서울로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18 때? 네, 18 때. 고등학교 2학년, 2학년 때. 네. 그때 처음 서울로 올라와서 처음으로 연기학원을 처음 다녀보고 우와.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그 개근상 타고 그랬었거든요. 학교를 빠뜨리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아파도. 근데 엑스트라 출연한다고. 아, 학교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네, 네. 그게 나름 모범생 유현석 씨의 작은 일탈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작은 꿈을 실천하기 위한 네, 하나의 그런 네. 것 중에 하나였어요. 맞아, 맞아. 자, 맨도롱 똑똑. 네. 아, 예. 가장 맨도롱 똑똑했던 순간. 워낙 많죠? 처음으로 일본 팬분들 보러 갔었는데 팬분들이 한국까지 매번 오셔가지고 사인회도 와서 이제 인사해주시고 그랬었는데 막 응원해주시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맨도롱 떳떳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가가지고 노래도 부르셨다면서요? 네, 노래도 한 세 곡 정도 부르고 네.